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이 미국 줄리아드 음대 수업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줄리어드 음대는 지난달 바이올린 거장인 주커먼을 초청해 온라인 특별 수업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주커먼은 일본계 미국인 자매를 지도하던 중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f you have a question about how to play something, then sing it. And he said, I know in Korea they don't sing. Was very strange to hear. 자매가 우린 한국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일본계라고 밝히자 주커먼은 일본인도 노래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He said, yeah, Korea they don't sing. It's not in their DNA. I was very shocked. 당시 이 수업을 참관한 바이올리니스트 겸 음악 기자 나일스 씨는 이런 내용을 기사화했고 주커먼의 과거 발언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커먼은 2년 전에도 중국계 바이올리니스트를 지도하던 중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Is that we speak in English in a very different way than you speak in China. I can talk like you or anything that's not violence. Okay? 그런가 하면 한국계 연주자를 지도하면선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Your name is Sarah Chan? 문제가 불거지자 주커먼은 뒤늦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줄리어드는 논란이 된 특강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줄리어드의 조치가 오히려 주커먼을 보호해주는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